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8월 이제 내일 모레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에듀텍 플러스 코엑스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준비한 것은 이제 클래스룸 강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형태의 강의 현장에서 그것을 보이고 이야기하는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이 클래스룸 티칭, 교실 수업의 그 밀레니엄 레볼루션, 새로운 천년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감히 이런 내용으로 한번 클래스룸 티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교실 수업, 교실 수업에서 과연 우리가 그 여기 있잖아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은가, 기쁘다, 깨달음이 게임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강의를 너무 자세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학생들이 잘 깨달을 것인가, 그러니까 짧게 목표 공부를 하게 하고 교실에 토의를 하는 교실로 가자, 이것이 홀립 러닝이라고 뭐 많이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해서 더 이야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것인데, 신나는 교실, 공자님 말씀대로 이제 그 기쁘지 아니하냐, 깨닫고 공부하면 기쁘지 아니하냐, 그런 것을 같이 하는 선생님이 보고 싶고 학생들이 보고 싶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공간, 이것이 경쟁 1등 이런 것을 떠나서 스스로의 내적인 이제 행복을 얻는 그런 그 기쁨이 샘솟는 공자교실, 그런 것을 게이미피케이션,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들을 저 나름대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칠판의 문제점, 칠판의 교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제 상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유명한 강당이죠. 뭐 하버드 뭐 이런 데들 이렇게 주변에도 있고 조명으로 하고 다 하는데, 사실 여기 조명이 선생님을 비치고 하지만은 이 안에 있는 그 프레젠테이션 머트리얼, 소위 그 파워포인트 같은 거죠. 이 미디어들을 어떻게 학생들이 집중해서 보느냐. 여기 있는 학생이 그 보통 이제 이 눈이 170, 80도 됩니다. 굉장히 넓은, 굉장히 와이드하죠. 이렇게 와이드한 것 중에 그 집중하는 건 한 2-3도도 안 되는, 눈앞으로 보면 2-3cm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 보이는 이 얼굴이 지금 이 카메라에 본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그 강사의 그 장면을 충분히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표정이 주는 의미, 제스처가 주는 의미. 사람은 이제 이야기할 때 표정도 또 손도, 이게 뭐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커지게,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보는 이런 수업을 하다가 다시 파워포인트로 가게 되면 저절로 이 장면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강의 이 공간에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제 강의를 보일 때 그것은 강의 효과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동안에 여기다가 강사를 잘 합성하는 방법의 표준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방송 장비가 이제 많이 오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강의에서 지금 이런 강의, 만약에 여기 계시면, 이게 뭐 제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강의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 여러분. 다리미 김은규입니다. 됐을 때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리미 김은규입니다. 이쪽을 보고 있지 않고 여기를 보니까 다소는 그 라인 오브 사이트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더 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방식,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 그 모델이 조금 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스위처, 이 현장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거고, 저는 이 비디오에서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파워포인트가 되는 걸 여러 차례 보이고, 이번에 아이스트 100은 이 장면만 내보내서 가상 여기 윈도우죠, 이 가상의 공간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크게 나와서 실제보다 더 크게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러한 새로운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금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스튜디오 뭐 이렇게 이제 혼자 할 때는 거의 장면 변화가 안 되죠. 저도 지금 혼자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데서 그 강의를 하고 있는, 혼자 하고 있지만 이것이 선생님과 자료 볼 때는 자료를, 선생님 볼 때 서류가 커게 되는, 소위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이제 인공지능,
생성 인공지능 PD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여기에 몇 가지의 인공지능 기술을 넣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문제점은 오퍼레이터와 그 선생님 간의 이 대화, 지금 실시간으로 하는데 결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아무리 보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이 방송을 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화면을 직접 여기다 보일 때 적어도 이게 선생님보다 더 큰 모습이 나오게 되고 또 여기 보는 것보다 좀 더 아름답게 되니까 집중할 수 있다. 이제는 이제 다림의 2024년 버전에서 이것이 없습니다만 이제 크로마키 없이도 정말 크로마키 이상의 급으로 나오게 하는 소위 그 인공지능 자동화죠.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자니 조금 정의가 이제 사람의 지능과 이야기할 때 비슷해 보여서 그렇지 어쨌든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소팅해서 이제 찾아내는 개념에서는 비슷한 거니까 그렇게 그 자동으로 PD가 선생님의 보여주려고 하는 장면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이 배제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아, 이 선생님이 강의를 그 스마트폰으로 볼 때 더 그것이 효과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았습니다. 아, 또한 이제 그 이 안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보면 이렇게 보일 때 이 화면은 더욱더 집중이 되는 것을 느꼈는데 예,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이런 것을 보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이런 데에서 지금 여기 미디어를 약간 뒤로 돌려서 보면은 이런 데서 여기를 보는 학생들이 만약에 자동으로 이렇게 나가는 화면 즉 선생님과 화면이 가상의 교실에 나가는 것을 보이게 되면 이걸 핸드폰으로 보는 것은 큰 화면 한 3-400인치 여기에 있는 43인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화면을 볼 때는 훨씬 더 크게 된다. 만약에 이거 실시간으로 된다면 그것은 강의에 또한 새로운 방식 특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 나오고 있는 여기 오퍼레이터가 하고 움직이고 하고 있는 이런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강의에 새로운 그 혁신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까 그 슬라이드 중에서 이제 하나 안 보여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죠. 이런 그 대형 강의실에서 이 강사가 거의 안 보이지 않습니까? 파워포인트로 나오는 것을 합해서 이분을 직접 키운 건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시급하고 여기 온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인터랙티브 하는 건 여기서 하니까 편하지만 또 여기다 한 스킨 더해서 줌 켜놓고 또 이 원격도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강의실의 크기는 이제 자유롭게 커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몇 가지 실험들을 이제 많이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 교실을 한다 그럴 때 이 지금 있는 이런 교실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집중도가 더 낮다. 그리고 지금 프로젝터들이 이제 커질 수가 있고 조명만 약간 바꾸면은 뭐 요새 100만 원도 안 되는 프로젝터로 200인치 이상 해도 충분히 몰입이 되고 교실에는 좀 어둑한 것이 더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가능이 돼서 저는 교실에서 직접 하고 줌을 연결할 때 이제 여러 차례 보여드린 그림이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나오는 화면에서의 그 이 원격 수업 원격지도 똑같이 되니까 이제 아이스토리도 하게 되면 똑같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 이건 강의 장치니까 선생님이 그냥 강의만 하면 지금 제가 하듯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스마트 클래스는 더 크게 된다. 우리가 스마트 교실은 스마트폰에 보이는 가상 교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런 특허들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강당도 그렇죠. 특히 강당이 큰 데는 이제 이렇게 좀 회의실 그런 거는 다 놓고 이 마이크들에 누르기만 하면 바로 그 원격에 있는 PTG 카메라가 추적을 해서 가고 있는 그런 거. 또 메타버스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이 아이스토리 강의가 절로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메타 교실에 가면 메타 클래스 교실에 가면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메타버스 교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엑스에서 실제 몇 년 전이죠. 이렇게 저희 방식으로 프랑스에 있는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요 줌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스카이프로 했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앞으로의 하이브리드 교실이다. 이것을 이제 전시장에서 이렇게 여러 프로젝터를 써서 다 실현을 해서 보인 바가 있습니다. 뭐 프로젝트 한두 개일 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원격지하고 하는 그런 이제 메타교실. 메타교실은 저희가 이제 브랜드네임도 만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실제로 광주에 초청이 돼서 그 광주 중계방송도 하고 하는데 현장입니다. 여기 광주 TV일 겁니다. 거기에 있는 큰 그 공간에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저도 초청이 돼서 가서 이 현장에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큰 LED 뭐 거의 한 4m 이상 되는 LED에
아마 한 두 장 정도 내지는 두 장 반 이상 키우고 써기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서 그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즉석에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한번 좀 다르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방송 장비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와 있는데, 아니 이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해서 제가 이제 점심 먹고 잠깐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즉시 그 이후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발표도 크게도 되고 하는데, 마침 이때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그냥 저희가 가져갔던 음식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 현장에 보여줘요. 그때 이것이 이제 저희가 그 장비들이 복잡하게 많이 있는데, 사실 직원 혼자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여기 저희 이제 다른 직원인데, 이 사람들은 컴퓨터가 많아서 이런 참 많습니다. 저희가 해서 현장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이 기니까 이제 이걸 보이는 또 이제 뭐 이렇게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장면 여러 가지 바꿨죠. 사람이 크게 자료가 크게 뭐 이런 걸 다 하는데 다 우리 한 명이 그렇게 많은 장비를 했고, 이것도 이제 그날 그 현장인데, 현장에는 카메라가 다 저희가 하는 걸 찍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발표자가 있을 때 발표자와 자료와 청중을 다 합성해서 이 화면을 그리기한 그런 방식이었을 때 뭐 한 10분 만에 저희가 있는 장비를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는 보이지 못했지만, 저희 직원입니다. 직원 현장에서 아이스튜디오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모두를 촬영해주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 때도 뭐 여기 이제 토론회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저도 이제 스마트 교육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서기 2000년 이후 어떠한 그 교실의 공간이 커지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되는 거니까, 그때 여기 보면 이제 저도 달인 리전 CEO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중국 분들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먼 곳에서 지금 뭐 한 천여 명 이상 되는 데서 봐서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이. 그런데 제 차례 때는, 다른 분들은 이제 말만 했는데 제 차례 때는 이렇게 큰 영상으로 해서 아마 여기 온 사람들은 제 얼굴 기억 못하고 가신 분이 없었을 거고, 제가 여기서 발표하는 것보다 프레젠테이션 동영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교실을 이렇게 은은하게 해서 이제 벽에다 큰 스크린을 넣어서 거기서 이제 그 체감하는, 뭐 여기 저희가 그 CGV 허드 극장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그 모션을 극장처럼에다 넣어서 정말 그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현장같이 느끼는 걸로 바닷속도 또 우주로도 날아가고 또 마이크로하게 몸에서도 들어가고 이런 걸 통해서 그 과학교실 같은 것을 이제 하는 것을 지금 이번 전시회 때 파사드 교실로 이제 보일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그 저희 방식으로 가상의 공간을 어딘지 날아가면서 이런 체험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현장의 감과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것 동안 교실의 변신, 공간에 맞는 것을 탐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메타버스 공간을 써서 아바타로 들어가서 보고 있는 그 TV 화면에 다시 이걸 써서 그 공간에 들어가서 하는 것까지의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우리 이러한 교실을 교실에서 스마트로, 그 LMS로 또 EDX 같은 것을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그 툴들이 교실에 주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실에서의 강의, 전자칠판으로 하는 수업 방식에서 이제는 VR 공간에서 하는 새로운 방식의 시대로 전환이 되고, 이것이 이번 8월 10일부터 하는 에듀텍 플러스 코엑스에서 다림이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강당에서도, 또 발표장에서도, 다림 부스에서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래를, 미래 교육의 교실을, 학교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